이화수님. 이화수님이, TM4-9AG랑 M8 하나만 고르라면 어떤 게 더 낫다고 생각하느냐? 이런 거 되게 많이 물어보세요. 어떻게 생각하느냐? 제가 어떻게 생각하는 것들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, 이런 질문을 하시거나 시청자나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. 제가 어떻게 생각하느냐는. 예. 제가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알군다고 해서, 이런 질문을 던지시는 분들이 본인이 원하는 해답을 통해서 축구와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오진 않아요. 근데, 왜냐면 TM4-9AG와, 그 다음에 M8은 기본적인 성격이 완전히 다른 축구라는 인식을 못 하시는 거예요. 무슨 얘기냐? TM4-9 Elite AG는 기본적으로 인조잔디 전용이에요. 그 다음에 M8은 2020년 전에 만들어진 옛날 축구화예요. 물론 지금 리메이크 낸 제품도 이제 과거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훌륭한데 M8은 인조잔디에 특성화되어 있는 제품은 아니에요. 스터드가. 물론 인조잔디에 사용은 가능해요. 잔디 상태 관리 잘 되어 있으면. 그러니까 기본적인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이 이 두 제품 중에 어떤 하나만 고르면 어떤 게 더 낫다고 생각하나 이 질문 자체가 무리인 거죠. 왜냐하면 저는 M8을 더 이상 신지를 않으니까 M8을 신지를 않고 인조잔디 전용으로 인조잔디에서 인조잔디 전용 축구화를 사용하는 편이기 때문에 당연히 인조잔디에서 운동을 하게 되면 TM4-9AG를 신어요. 요즘도 계속 신고 있고 M8은 그러면 왜 안 신냐? 지금 신었을 때 20년이 이 제품이 처음 나왔을 때에 비해서 지금 신어서 특별히 다른 제품에 압도할 정도로 이걸 신을 만한 이유는 없어요. 32만 9천 원 정도 되는 가격을 지불하고 구입해서 신을 이유는. 왜냐? 이것보다 더 착용하기 편한 네오도 있고, 그 다음에, 엑스플라이도 있고, 아식스 하기 때문에. 굳이 이 M8을 지금 신을 이유는 없는 거죠. 그럼, 뭐, 엑스플라이 프로4나, 그 다음에, 뭐죠? 말씀드렸던 미즈노 네오라든지 이런 축구화들을 인조구장에서 신느냐 물론 당연히 신을 수 있고 가끔씩 신기도 하고 그러나 이제 주력으로 에이지 스터드 전용으로 나온 나이키 TM4 엘리트 9AG가 있기 때문에 그 제품을 당분간은 주력으로 그냥 사용할 예정인 것 뿐입니다. 그러니까 근데 이 M8과 또 이 9 엘리트 AG는 이 제품의 사이즈를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도 제품의 특성을 이해하는 방식도 다를 수 있어요. 왜냐면 M8은 20년 전에 만들어졌을 때 그 자체로 갖고 있는 신발의 핏감, 특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았던 신발이어서 굉장히 훌륭한 신발인 건 틀림없는데 지금 이제 나이키 TM4 엘리트 AG랑 비교를 하면 핏감이 다소 다르거든요. 그러니까 이 두 제품은 용도에 맞게 적응해서 신으면 어떤 거를 구입해도 상관이 없는데 중요한 거는 본인이 원하는 핏감이 어떤 쪽이 더 좋은지 이거는 이제 이 질문을 주신 유하수님이 스스로 신어보시고 결정을 하셔야 되는 문제입니다. 그러니까 이건 이런 축구화에 어떤 게 더 좋냐 이런 질문을 하는 거는 아무래도 의미가 없어요. 본인의 답을 얻을 수가 없어요. 그런 거는 본인만이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떤 게 더 좋고 어떤 게 더 편하게 느끼냐 어떤 게 발이 더 잘 맞다고 느끼냐 하는 거는 그건 본인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아무리 이런 거를 질문을 해야 원하는 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. 근데 다른 커뮤니티에 있는데 이제 뭐 댓글을 달거나 문의를 하면 본인의 경험에서 댓글 달아줄지 모르죠. 뭘 사실 이렇게 그 말을 믿으시면 안 돼요. 절대적으로.